찍고 넓어요. 뒷끝도 넓고 이쁘게 신발 조인트 2단으로 나눠져 있네. 일괄식은 당연히 있고 중문도 있고 딱 들어오면은 바로 앞에 안방이 있습니다. 안방. 이 안방이 화사하네요. 꾸며놔서 더 이쁘기도 하고. 괜찮네요. 집이 화이트하네. 화이트. 아주 좋죠? 이렇게 없고. 인테리어가 세련된 것 같아요. 예, 주방. 주방이 상당히 넓어요. 보시면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 다 놔도 충분하죠? 그리고 다용도실이 바로 뒤에 있다는 거. 이런 구조 베스트죠.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면서. 싱크도 있고,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. 위하고, 아래하고, 다르게. 여기가 인덕션. 돼 있고. 그리고 시터짜리. 식탁에서 바라본 거실. 이야. 거실 꽤 넓어요. 그다음에 방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욕실, 거실 욕실이죠. 그다음에 오른쪽입니다. 화이트 화이트 합니다. 네. 분양가는 지금 뭐 2억 1900에서 2억 2천 선까지 준공은 11월 말에 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세금 지원도 500만원 해주네요. 뭐 주차는 100% 나오고요. 뭐 테라스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집 살고 싶네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감사합니다. 네, 잘 보셨나요 집은? 네, 금방 그 집에선 제가 촬영을 서둘러서 그냥 하는 바람에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여기는 지금 14층 건물이고요. 그리고 한 층에 4개의 호수가 있습니다. 아, 한 층에 2개 호수가 있고 이게 들어가는 출입구가 2개예요. 그러니까 한 건물로 돼가지고 네,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분양가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2억 1900만원에서 2억 3100만원까지 네, 그렇게 좀 있고요. 뭐 지금 보신 그 집을 기준으로 크기만 좀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러니까 와서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시겠죠. 그리고 이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78.5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한 80 정도 예상하면 3평에 24, 한 23평?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아파트랑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아무튼 이거 아파트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 26평, 24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평수로.
요거 지금 그리고 이제 준공은 언제 입주하실 수 있냐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 한 11월 말 정도 이제 준공이 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뭐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. 예. 그리고 대출은 지금 최대 뭐 지금 담보 금액의 90%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뭐 90%까지 뽑게 되면은 이게 금리가 좀 올라가요.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담보 금리로는 5에서 8%까지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적용을 받으시는 거고요. 만약에 뭐 한 1억 8천 선까지만 받으시겠다 하시면 금리는 뭐 한 3.9% 정도 되실 것 같아요. 네. 여기 위치는 주안역에서 도보 한 5분 안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여기도 괜찮은 게 여기가 지금 주변이 좀 노후한 뭐 이렇게 상가나 저기 뭐 주택들이 좀 꽤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주변에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좀 있고 예 하니까 나중에 뭐 그런 걸 좀 바라보고 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뭐 집값이 이게 단지 아파트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확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사시기는 괜찮은 게 주변에 뭐 초등학교 뭐 가깝고 그다음 역도 가깝고 그다음에 재래시장도 가깝고 예 하니까 나중에 뭐 이게 사시다가 뭐 이사 가시더라도 뭐 바로바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되고요. 요거 같은 경우 또 이제 장점이 주차는 100% 다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세금 지원을 해줍니다. 한 500만원. 그리고 요게 큰 테라스 있는 집이 몇 개가 있어요. 예, 층별로.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싶으시면 예,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. 예, 오늘은 저기 주안 북부에 있는 예, 신축 빌라를 구경하였습니다.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